안녕하세요. 저는 밝고 강렬한 제인이라고 합니다. 자, 제인이 양의 결과 보여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사, 작곡 다 가능한 친구예요. 중학교 때부터 하던. 진짜로? 되게 절실해지고 진짜 무대를 너무 서고 싶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유닛에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. 다른 얘기를 좀 봐. 그래,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.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. 웬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이제 한 걸음일 뿐.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.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. 그러면 견디겠어. 톤 자체가 아예 타고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윤 씨, 우리 춤 한번 봅시다. 오케이? 네. 아, 예스. 아, 아, 네. 예스. 앞으로. 큰일났다. 그 춤에 재능이 아예 없어요? 없어. 요만큼도. 뭐요? 요만큼도. 요만큼도 없어요? 아니, 미안한데 웨이브만 해도 기적인 거야. 유닛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. 예스. 오케이. 아, 어렵다. 신지훈 양의 부트 평가.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저만
저는 진짜 완전 반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많은데 저도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것도 지훈 양 네 아이돌 할 거여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지금 19살이잖아요 네 빨리 어떻게든 웨이브라도 네 지금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죠? 네 내 무대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병아리처럼 밝고 햇살처럼 따뜻한 통통 튀는 비타민 유나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나킴도 약간 오디션 중독자 느낌이 있어요. 언프리티 랩스타부터 뭐 슈퍼스타 K부터 이제는 또 더 유닛까지.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 저란 사람, 유나킴, 이 아이를 처음 보여준 계기라고 치고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계기는 그냥 좀 쌈박질 같은 좀 치열한 험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저는 더 유닛을 생각했을 때 좀 확연하게 다른 상상을 하게 돼요 이미 같은 꿈과 이런 거를 다 꿈꿨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저의 마지막 오디션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만큼 확실하게 하나도 아쉬움 없이 저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슈퍼보트에서 아쉽게 한 구역을 놓쳐서 지금 다섯 구역에서 보트를 받았습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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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눈빛이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. 너무 밝아지고 너무 자신감 있어져서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유나킴 부트 평가. 총 다섯 분의 선배님들에게서 부트를 받으셨어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지. Welcome, welcome. 네, 안녕하세요. 1 더하기 1은 이수지. 꽃다운 19살 이수지입니다. 앞에 우리 유나킴 씨는 합격을 했어요. 유나킴 양과는 사이가 좋죠? 네, 엄청 좋습니다. 유나 언니랑 디아크라는 팀으로 2015년에 데뷔했었어요. 저희 팀은 좀 남다르게 서로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고 응원하는 매번 무대를 섰을 때 그 설레임과 너무나도 그냥 큰 추억이었어요 그 해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울면서 웃었어요 울면서 웃고
비아크 얘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감정이 생겨서 참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그만큼 깊은 건가 봐. 키스.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응원해주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예쁘지 않아요? 네, 그리고 저는 부러워요. 키도 크시고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. 역시 제가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춤을 잘 추시는 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유나, 김은 다섯 분의 선배들에게 합격이 됐습니다. 수지 씨 부트 평가 공개해 주십시오. 유나킹과 똑같은 5부트를 받았습니다. 5부트 감사합니다. 소감이 어때요? 유나니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우선 제일 좋고요. 꼭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.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 저기 꺼졌잖아요. 중간에만 저기만 이제 부트를 안 준 거예요. 아까 유나킴 상황이랑 네. 똑같은 상황이거든요. 상황입니다. 네. 가운데 계신 비신만. 그럼 저희 모두 유난이랑 저랑 언젠가 꼭 선배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안 준 겁니다. 아, 그런가요?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. 유나킴과의 비 디스곡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해주세요. 진짜 할 것 같아. 아무래도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모르게 막 벅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다 섞였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KBS KBS KBS